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 모아 톡 최은수,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제가 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모시는 게스트 중에서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주고 계시는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자, 코로나가 어디까지 물러갔는지, 이제는 어디까지 우리를 침투했는지가 아니에요. 물러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고 네. CDC에서는 심지어 맞은 사람들끼리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도 네.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원장 선생님 클리닉도 그렇지만 지금 그 응급실도 가시잖아요. 네. 실제로 환자가 줄어들고 있나요? 네, 현재 일단은 미국 전체 감염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뭐 많이 나오죠 아직도. 네, 숫자상으로 네, 아직 보여요.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은 뭐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백신이 영향일 거예요, 분명히. 백신 영향일 거고. 아니, 그래도 죽는 사람의 그 퍼센트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죽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고령, 질병 있는 분들, 이거 있잖아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백신 맞았으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먼저 맞았으니까. 네, 먼저 맞았으니까 이제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병동도 돌고 그러는데, 네. 두 달은 지금 코로나 입원 환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때 음압 병실 새로 좀 만들었다고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안 써요, 이제. 그럼 거긴 누가 들어가요? 일반 환자도 들어가요,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는 코로나 환자 의심되는 환자 왔다 가죠. 네. 그러면 막 뒤집어 쓰고 들어가고 다시 우리 직원들 다 가가지고 샤워하고 네네. 막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였어요.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그냥 다 맞았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청소나 그냥 더 하고 마는 거예요. 전에는 왜 그 환자별로 입고 들어가는 옷도 다 따로 있어요.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원장님은 맞으셨으니까 실제 코로나 환자를 접촉을 해도 나는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뜻인가요? 생각한다기보다는 CDC 결과에 보면, 연구 자료에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접촉을 해도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걸릴 수 있죠, 내가. 다시 걸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나 격리를 안 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걸리면은 앓는 거는 그러면 조금 있죠. 근데 내 몸에 아직 항체가 있어요. 제가 12월 말에 맞고 1월 말에 맞았으니까 지금 4개월 됐죠? 네. 아직도 항체가 있을 거예요, 내 몸에는. 이렇게 항체가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 네. 항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두 시간 내로 중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확진자랑 접촉을 했던가 뭔가 접촉을 했는데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뭐 한두 시간은 괜찮아졌다. 그 놈일 수 있죠. 그 놈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네. 어른들, 부모, 젊은 부모들은 백신을 맞았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한 달 전만 해도 아이들은 아직 안 맞을 때예요. 안 맞았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12살, 4살 된 애들이 친구 집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애들은 끙끙 앓고 콧물 흘리고 막 열나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엄마 아빠는 괜찮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나. 그런 가정이 한 서너 가정 돼요. 어머나. 몇 명, 여러 가정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엄마는 한 말이 목이 조금 따끔하고 한두 시간은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 덕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오, 그러니까 한두 시간 이게 뭐지 하는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중화, 이게 항체가 몸속에 있는 경우에. 오. 그런데 항체가 만약에 없다. 예를 들어서 네. 12개월이 지났어요. 항체가 네네. 없어요, 이제. 네.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항체가 없잖아요. 그럼 네. 우리 몸에서 메모리 그 기억 세포가 이걸 다시 만들어내요. 근데 네. 이게 2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만 앓고 마는 거죠. 그건 mRNA를 맞은 사람에 한해서인 그렇죠. 거죠? 네. 화이자, 모더나. 화이자, 모더나 둘 중에 하나 맞은 사람들. 근데 저번에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네. 걸리면 항체가 생기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죠. 일단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차이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맞았어요. 안 맞은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 전체적인 퍼센트는 생각보다 낮아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일단 65세 이상은 상당히 많이 맞았고 미국에서도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70%가 넘었던 것 같아요. 65세 이상은. 네, 65세 네. 이상. 근데 미국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2회 다 맞은 사람은 40%. 굉장히 의외예요. 아직은 이제 아이들을 12살로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됐고. 일단.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건소 직원이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존슨 앤 존슨 백신이 네. 미국에서 한번 혈전이 생긴다라는 한번 어떤 보도가 좀 있으니 뉴스에 나왔어요. 예, 이후로 백신 접종률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아, 사람들이 민감하구나. 예. 그러니까 맞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제 결심을 굳혔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 결과 내년에 이제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동양인은 아마 접종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특히 한국분들.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 잘 들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한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하다고 맨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줄 서라면 줄 서고. 야, 하여튼 일단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는 지금 맞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선생님 행복한 가정의학과에 아직도 맞으러 오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도 있죠. 성인은 거의 없어요. 근데 12세도 내려갔으니까 이제 네. 청소년들이 맞으러 와요. 그 아이들은 파이저밖에 안 되니까 파이저를 네. 맞으러 오겠죠. 네. 아, 파이저밖에 안 돼요? 네. 모더나는 안 돼요? 아직 모더나는 임상 결과 내놓지 못했어요. 가능한데 네. 16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네. 아직은 더 자료를 모으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그 이제 파이저를 보관하기 위해서 참치 냉동 창고도 사시고 네.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현재 그 냉동 창고에 파이저 백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꽁꽁 얼려놓고 있죠, 아직도.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뭐 6개월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예상하기로는 예를 들면 저기 유효 기간이 8월 말까지 있는 백신들 그거 다 못 쓸 거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 몇천 개를.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좀 지나면 연구 더 해봤더니 이거 연말까지도 되더라. 제가 보기에 유효 기간 늘어날 것 같아. 보건소 직원도 그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우리 이경호 원장님이 여기 모모톡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100%라면 좀 이제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네. 99%가 다 맞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자, 그러면 이게 남아 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실 때 좀 원장님도 뭐 가지고 계시다 그러고. 네. 그냥 버려요, 진짜로? 남으면 버려요, 이제는. 예전에는 2, 3월, 1, 2월만 해도 5시 반 되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남는 거 맞으려고. 저희도 그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도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려고. 네, 네, 네.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 주고. 네네. 그분도 고맙다고, 우리도 고맙다고 갔는데 지금은 남는 거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어머나. 그냥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남는 거 한 6, 7개씩 남아요, 하루에. 어머나. 그냥 버려요. 어머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백신 여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미국에 일부러 백신을 맞으러 네. 와서 한국에 돌아가서 2주 격리를 하더라도 맞는다. 네. 실제 그런 사람 보셨나요? 네, 그럼요. 많아요. 엄청 많진 않고. 있어요, 꽤. 그래서 물어보죠. 저희도 한국에서 왔어요? 그런 얘기하셔요. 그렇게. 그럼 여행객을 맞춰도 될 만큼 무슨 뭐 신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네요. 네, 보고 미국에서 보건소에서 조지아에서도 주라 했으니까 이제 아무런 상관없어. 그런 거 확인 안 해도 된다. 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만큼 남아도는 거예요? 네, 그만큼 남아. 1월 달만 해도 조지아 레지던트만 주라 그랬어요. 맞아요. 알라바마에서 온다. 네. 저희 애들도 못 왔어요. 그래서. 네,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신분 뭐 남녀노소 출신지 안 따져요 이제는. 그러면 원장님 병원에서 현재까지 몇 명 정도를 주사를 맞은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예상한 7에서 8천 정도만 7천 명에서 8천 명. 2차까지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16,000번을 준 거죠. 최대한. 와. 네, 그러니까 두 번씩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말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올해 사실은. 그러면은 네. 지금 뭐 한 6개월 안 되는 사이에 그만한 인원을 네, 맞추셨어요? 맞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기 그때 밤에 늦게까지 네, 한 거 네, 네. 말고도 네. 하루에 꾸준하게 100에서 150, 100명씩 넘겨줬어요. 주사만 맞으러 오시는 분들. 진료는 따로 제가 또 따로 그냥 아픈 사람들 있죠. 네, 뭐 팔 네, 아프다, 네. 다리 아프다 이런 거는 따로 있었고 우리 간호사만 그냥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정말 애쓰셨네요. 네, 많이 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도 계속 맞으러 온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 아이들이라는 거는 몇 세를 얘기하시는 지금 거예요? 지금 12세로 내려갔으니까 요즘은 12에서 16세 사이 아이들이 많이 오고요.
걔들은 파이저만 맞을 수 있으니까 파이저를 주로 주고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9세로 내려갈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미국의 계획은 개학 전까지 8월 초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주자 6세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려는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 백신 얘기를 막 할 때 원장님께서 내가 먼저 맞을 테니까 결과를 보고 맞으세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때 누구도 네. 이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 확신이 없었던 때인데 나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네. 그럼 지금 12세에서 16세 사이로 봤을 때 원장님 아이들도 맞히셨나요? 네, 우리 큰아이 맞았고요. 15살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번 주에 맞아요. 좀 겁 안 나셨어요? 뭐 겁은 안 나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이게 이 물질이 mRNA라는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 상온에 노출되면은 바로 없어져 버리는 물질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도 역할만 하고 분명히 없어질 거거든. 아. 그래서 자기 역할만 하고 메신저만 전달하고 죽어버리는 게 mRNA예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자 이제 원장님의 아이들까지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이 애들은 도대체 언제쯤 맞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원장님 행복한 가정의학과 그 맥게니스필드에 자리 잡은 지가 몇 년 됐죠?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2년 한 3개월 됐어요. 와, 근데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네, 네. KTN 덕분에. 아니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성품 때문이라고 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네. 있는데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의사 맞아? 약간 저한테 의사 안 같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의사란 어떤 선입견이 우리한테 다 네. 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시게 해주시고 되게 따뜻하시다. 아니, 다른 네. 의사분들이 뭐 안 따뜻하다는 것보다는 좀 유난하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젊잖아요. 아, 그것도 맞아. 목소리 좋다. 나이가 제일 어려. 목소리 좋다의 사람들이. 얼마 전 충격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네. 50 중반인 줄 알았다고. 머리가 하얘서. 아, 염색을 안 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떡하면 좋아. 애가 16, 15살이에요, 여러분. 막내딸이 6이에요. 6살. 아, 이제 걔는 늦둥이에요. 자, 이제 6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아까 이제 12살까지는 이제 백신을 네. 화이자만 맞는다 했는데, 그럼 그 밑에 애들은 언제 맞아요? 이제 9세로 내려갈 거예요, 다음 달쯤에. 그 다음에 6세로. 아, 그럼 결국은 학교 가는 애들은 다 맞추겠다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서 8월 초에 학교 가기 전까지 2차 접종을 다 끝내겠다, 권장하겠다. 약은 충분한 것 같은데. 예, 네, 약은 충분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의 결정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가 네, 문제가 되네요. 아직은 자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리면은 네. 주저하실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몸은, 네, 맞자. 우리는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또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안전해요. 안전하대요, 때. 여러분. 네. 자, 이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맞는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굉장히 일찍 맞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원장님께서 저한테 3차 맞게 될 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화가 됐어요. 근데 원장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게 기억셀이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코로나가 침투를 하면 24시간 후에 항체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왜 또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그러는데 변이는 왜 생기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해요. 그 증식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들이 유전자 조합을 랜덤하게 막 맞추면서 변이가 싹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의도한 게 아니고 바이러스 자체가 원래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 증식을 DNA도 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잖아요. RNA를 조합을 해서 증식을 하면서 이상한 바이러스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항체가 있는 분들은 네. 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한두 시간 내로 중화가 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이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는 적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몸속에 네. 최대한 오랫동안 항체를 유지시켜주자. 아~ 그래서 변이를 최대한 억제해서 올해 내에 코로나를 끝내자라는 게 목표인데 안 맞은 분들이 많아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최대한
맞춰보자, 그게.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감처럼 매년 맞을 수 있다. 그것도 예. 아직 유효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건 이미 뭐 파이자 백신 CEO가 얘기를 했죠, 이미. 독감 계절성 백신이 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3차 접종을 언제쯤 하게 될까요? 2차 접종을 맞고 네. 6에서 12개월 사이에 할 건데 대략 9개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장님은 1월 달에 이제 2차까지 맞으셨으면 10월 달쯤 저는 2월 달에 맞았으니까 11월 달쯤 제가 이제 3차 접종 얘기를 우리 간호사한테 했더니 우리 간호사가 벌써 한숨부터 쉬기 시작해요. 8,000명을 맞춰야 되니까 또 16,000번을 아 8,000번이죠 한 번이니까 8,000번을 찔러야 된다는 자 이제 3차까지 맞아야 된다 이것도 이해가 되고 항체 때문이다 이해가 되는데 간혹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근데 네. 저 보진 못했어요. 아. 저희 항체 검사를 해요, 저 병원에서도. 네. 다른 내과 선생님들도 하실 텐데. 네. 한 2, 3일 걸려요, 결과 나올 때까지. 네. 그런데 저희가 원하셔서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네. 어떤 분이 요구하셨을 때, 전 좀 의아했었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그 항체가 검사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좀 그랬거든요. 왜냐면 모더나하고 파이저에서 한 항체 방법과 우리 병원에서 하는 항체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가 하는 항체 검사는 실제 코비드에 걸렸던 사람에 대한 항체 검사예요. 걸린 사람, 바이러스 네네네. 걸린 사람 같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나도 검사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 여지까지 한 6, 70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나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안 나온 사람은. 근데 심지어, 소문에는 안 나왔다는 심지어 이식 수술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 간 이식 수술, 콩파 이식 수술을 받아서 혹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분까지 자기가 항체 검사 꼭 해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다 나왔어요. 그분들은 진짜 궁금했겠다.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뉴스를 봤는데 네. CBS에서 굿모닝 아메리카 뭐 하여튼 거기서 네네. 어떤 닥터가 나와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은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했는데 다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환자를 통해서. 네. 실제로 제가 보진 못했고. 네, 네. 그럼 안 생긴 경우 어떻게 하냐. 네. 몰라요. 저도 그거는. 아니. 자료가 없어요. 아직. 이거 아마도. 자료가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계속. 그런데 어떤 연구 결과가 네. 하나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658명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을 면역 억제를 먹고 있는데 조사했더니 모더나 파이자를 맞고 46%에서 항체가 없던지 아주 적던지 있었대요. 면역 억제제 때문에.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6%면 꽤 되네요. 그러니까 네, 면역 절반에서. 억제제를 지금 그러니까 이식 수술로 인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없었다. 없었다.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고. 아니고. 없었는데 저희 이식 수술 받은 분들 다 나왔는데. 그분들은 운이 좋으네요. 뭐 한 번 더 맞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럼 어떡할까요? 만약에 제가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 환자 선택이신데 네. 저라면 한 번 더 맞겠다고. 그리고 한번 네. 다시 한 달 후에 피검사 다시 해보자고. 그러니까 일반인분들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항체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네네. 얘기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주사를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했고. 안 맞은 줄 알고? 안 맞은 줄 알고. 우리 보고 안 줬다고. 너희들이 안 줬어. 네. 또 한 분은 주사를 맞았는데 좀 애기 흘러나왔나 보죠? 그래서 자기는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초창기엔 네. 우리가 그만큼 걱정이 많았어요. 맞아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해피하셨어. 그렇지만 3차 부스터를 맞게 되면 또 이제 맞는 게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후유증들이 좀 있었어요. 네. 심하신 분들도 있었고. 특히 2차 맞고 심했죠? 네. 춥고 아프고도 있었지만 막 토하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3차를 맞으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실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 예측인데 틀리면 또 안 되는데. 여지껏 맞으셨으니까. 1차 백신을,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항체를 만들어내는 속도의 차이예요. 아픈 사람은 항체를 만드는 속도가 빠를 거고. 체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빠르면 아파요. 근데 좀 늦게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은 안 아프겠죠. 하지만 모더나 파이저 연구를 가보면 결국에는 동일한 양의 항체가 생기더라의 차이예요.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네. 똑같이 생겼다 이거고.
2차를 맞았을 때더 아팠던 이유는 1차를 맞고 항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2차를 맞으면 확 뛰죠. 네. 그럴 때 아픈 거예요. 어. 3차는 좀제 예상엔 덜 아플 수도 있어요. 2차만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3차 뜬다면 항체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럼 1차 맞을 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니까 덜 아플 수 있죠. 제 예측이에요. 여지껏 틀린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어쨌든 그거 아픈 게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변이가 뭐 남아프리카, 인도, 또 영국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24시간이라도 앓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내 몸에서 다른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공짜잖아요, 또 주사. 네, 괜찮아요.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 이제 그냥 주잖아요. 주잖아요. 네. 9월, 10월쯤 돼서 3차 맞을 때는 그때 1차 맞을 때처럼 그렇게 막 아수라장은 아닐 아니, 거예요. 이제 좀 많이 남으니까. 네. 한 가지 퀘스천은 파이자 맞은 사람이 모더나 맞고 모더나 맞은 사람이 파이자가 더 좋다니까 파이자 맞고 이렇게 할수 있나요? 3차 때? 아니, 그렇게 실수로 맞은 사람 있어요. 실수로. 실수로. 아니면 환자들이 원해가지고 자기가 네네네. 거짓말한 거죠. 나 화이자 맞았어. 그러면서 맞은 어, 거죠. 네네. 그래서 논문에 보면 교차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 실수로 줬다 하더라도 환자한테 오케이라고 얘기해라. 괜찮다고. 죽진 않는다. 예, 네, 괜찮다고 어, 하지만 그 전에 맞았던 거를 같이 맞는 게 얘기해라. 좋다. 네, 그런 3차도 의견이네요. 맞은 걸 그대로 맞아야 되겠죠? 똑같이 맞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의 저희 백신 여권 나오나요? 아, 좀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미국에서는 백신 여권을 만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안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미국이 아니에요. 아, 차별 문제 지극히 때문에. 미국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만들 계획은 없을 아, 그러면 그냥 가고 싶으면 거예요. 가라. 네 그래서 책임이다. 환자분들이 백신 맞았던 증명서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 그 드렸던 하얀 맞아요, 맞아요. 종이하고 저희가 환자 이름을 조지아 정부에 등록을 다 해놨어요. 그걸 네네. 프린트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증명서를 달라고 저희가 말할 수 말하면 있나요? 저희가 그걸 뽑아줘서 그래서 저희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저희가 해드리죠. 어, 그러니까 닥터의 보건소도 증명서죠. 마찬가지고. 닥터 증명서. 자, 어쨌든 이제는 본인의 책임, 가장 지극히 미국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백신을 맞으신 후에 뭐 여행을 간다던가 어떤 활동을 할때 지극히 본인의 책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항체가 있고 또 주사를 맞은 한은 굉장히 많이 안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사실 그동안 백신 얘기한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백신 얘기 그만해요. 네, 이제 그만. 예, 이제는 정말 다른 일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개학을 하면 이제 6살까지도 백신을 맞춘다고 하니까요. 주위에서 안 맞고 계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추천하셔서 다 같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잘 지키시고요. 특별히 5월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